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싱크필드 컵에서 나온 클래시컬 경기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6라운드에서 알리레자 피로우자와 파비아노 카루아나가 맞붙게 되었는데요. 자, 어떤 경기가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는 2포 2파이브 이후에 나이트 전개되고 백이 비숍 C4를 선택하면서 이탈리안 게임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카루아나는 나이트 F6 투나이트 디펜스로 응수를 했고요. 카루아나를 보면은 항상 그 이탈리안 게임에 나이트 F6로 이제 대응하는 걸좀볼수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2포 폰에 대한 위협이 들어가면서 이제 상대에게 딛을 좀 강요하고, 그니까 이후 비숍 C5나 혹은 이제 비숍 E7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나이트 F6가 이게 백이 원한다 그러면 폰을 하나 잡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니까 어찌 보면 상대를 좀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요소도 좀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피로우자가 나이트 G5를 감행을 하죠. 근데 제가 이전 데이터베이스, 그 피로우자의 경기들을 보니까 이 경우에 항상 이제 D3로 경기를 많이 풀어갔거든요. 자, 근데 나이트 G5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이 경기를 위해서 이제 오프닝적으로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피로우자 입장에서도 지금 이전 라운드에서 또 패배를 한번 당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순위도 떨어져 있고, 그다음 레이팅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그 카루아나 한번 잡고선 그러니까 반등하겠다. 자, 이런 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흑이 D5로 밀고 나오는 게 이제 이론적인 대응이 되고요. 자, 비숍 대각선 막아서 F7칸을 일단 수비해줬고요. 자, 폰을 잡고 올라가니까 자, 나이트로 잡지 않고요. 나이트 A5로 비숍을 위협하면서 들어가죠. 자, 지금 나이트로 이걸 잡게 되면은 이제 나이트 희생 들어오고요. 그다음 퀸 F3 나오면서 지금 이거는 흑의 킹이 굉장히 좋은 공격에 노출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이트 A5로 비숍을 위협하고요. 자, 비숍 체크 넣으면서 결국 여기서 이제 백이 폰 하나를 데려가는 데 성공을 했어요. 자, 비숍이 D3칸 뒤쪽으로 빠져주고요.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 이제 가장 그 이제 메인 라인으로 잡고 있는 이제 오프닝 이론적인 수라고 볼수 있고요. 자, 이러면 이제 이 포칸을 이제 컨트롤 하기 때문에, 그니까 이후 이제 폰 전진이라든지 혹은 이제 나이트가 밀려났을 때, 이 포칸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자, 그래도 지금 흑이 기물 활동성을 좀 가지고 갔고, 이제 폰을 하나 내줬지만, 자, 그래도 이제 경기를 좀 활동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다른 요소가 생겨나죠. 자, 나이트가 D5칸 이동하면서, 자, 나이트에 대한 위협을 거는데, 자, 여기서 이제 피로우제가 준비되어 있는 전략을 꺼내듭니다. 자, 나이트는 그냥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H4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나이트 이 위치를 고수하면서 경기를 이제 풀어가겠다는 건데, 자, 흑이 H6로 나이트에게 이제 한번 공격을 넣습니다. 자, 그러니까 퀸이 H5칸, 자, 오면서 F7을 두드리기 시작하죠. 그다음 또 퀸이 있기 때문에 나이트를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퀸이 F6칸 배치되면서 일단 수비를 먼저 해줬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F7칸 지켜줬고, 나이트 F4 집어넣게 되면 여기서 이제 유리한 교환하고, 그러니까 이후 핀까지 풀리게 되면 이 나이트까지 잡을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백이 서둘러서 나이트 E4로 퀸을 한번 밀어내고요. 자, 퀸이 E6칸 옆으로 쓱 빠지게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원한다 그러면 나이트 G5칸 가서 이전 상황을 좀 반복하는 것도 가능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퀸 F6가 강요되니까,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무승부를 갈수 있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근데 이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피로우자는 여기서 확실하게 저 승리를 챙겨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B3 하면서 이 퀸사이드 쪽 기물 전개를 가져가려고 하죠. 자, 그럼 G6 하면서 퀸 한번 밀어내고요. 그 다음 F5까지 계속 밀고 들어갑니다. 자, 나이트를 밀어내면서 일단은 그 공간을 확보하게 됐고, 자, 이러면은 흑이 폰을 하나 내줬지만, 이제 그 위에 상응하는 이제 그 충분한 보상을 얻어갔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 중앙 공간도 잡고 있고, 이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지금 기물의 활동성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반면에 지금 백은 이 퀸사이드 쪽 기물 전개가 전혀 안돼 있고, 그 다음에 앞서 있는 마이너 피스들도 좀 공격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비숍 G7 전개되고, 이후 캐슬링까지 준비하고요. 자, 백도 이제 비숍 B2 전개하고, 그러니까 나이트 꺼내고 나서 이제 퀸사이드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제 캐슬링으로 이어가는데요. 지금 좀몇 가지 포인트를 좀 보자면, 그러니까 흑이 당장의 위협을 걸어서, 이제 뭔가 득점을 할수 있는 기회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뭐 E4로 밀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공간 잡고, 뭐 비숍을 위협하면 좋을 듯 보여도, 지금 뭐 핀도 있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게 역으로 나이트가 이렇게 잡고 올라가게 되면 이게 디스커버드 어택이 걸리면서 그러니까 흑이 좀 실점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지금은 C7칸에 포크 위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비숍을 잡고 있을 시간이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나이트 F4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비숍상을 가져가는 플레이는 이제 충분히 할수 있지만,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큰 위협이라고 보긴 좀 애매하겠습니다.
뭐 2포까지 밀어서 이 비숍에 대한 좀 위협을 하고 그러니까 수를 좀 벌어갈 수 있긴 하지만 근데 어차피 지금 백 입장에서는 그 공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다음 또 엔드게임적으로는 폰이 하나 많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비숍상을 내주더라도 이 기물 교환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다 정도로 좀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흑은 여기서 그대로 캐슬링부터 먼저 이어 들어갔고요. 자, 백 나이트 전개될 때 이제 2포로 밀면서 이제 중앙 공간을 확보하죠. 자, 이러면은 잡고 들어오더라도 지금 여기서 이제 포크 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백도 여기서 이제 수비를 좀 해줘야 되고요. 자, 비숍이 C4칸 가니까 이제 나이트와의 교환이 완성됩니다. 자, 앞서 이제 나이트가 F4 가서 이렇게 교환할 수 있긴 했지만 사실 이두 나이트를 비교하게 되면 이 D5칸에 있는 나이트가 훨씬 이제 좋은 활동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밀어놓고 이제 다른 나이트와의 교환을 만들었어요. 자, 이거는 굉장히 좀 영리한 교환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퀸이 나이트 회수하면서 C4칸에 자리해줬고요. 자, 여기에 룩이 B파일에 배치됩니다. 이게 체스닷컴 분석에 따르면 약간의 실수가 되는 건데, 자, 이거는 뭐, 이 수가 나쁘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었다 정도로 보는 편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자, 컴퓨터 엔진에 따르면 지금 룩 F7, 그 다음에 A5를 추천하거든요. A5로 룩을 이제 A파일에서 쓰면서 뭐 비숍 A6 가능성까지도 가져가는 플레이가 좋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룩을 리프트해서 이제 B파일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부분까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이제 얘기를 하는 걸 텐데, 아마 이제 같은 포지션이 이후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이제 부분이라고는 할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일단 룩이 B8칸 오는 거는 뭐 크게 나쁜 수는 아니다 정도로 일단 볼수 있겠고요. 자, 캐슬링 이어지고요. 룩이 B4 리포트 되면서 자, 퀸의 위치를 위협합니다. 자, 퀸을 저 뒤쪽으로 일단 밀어내는 데까지 성공했고요. 자, 여전히 지금 흑이 이 넓은 공간과 그리고 이제 기물 활동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상대를 압박하고 있는 그림이 됐죠. 자, A5로 밀고 가면서 이제 퀸 사이드 쪽 지금 상대 진영을 좀 위협하려는 그림을 가져가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피로우자도 룩을 2원칸 배치하면서 약간의 좀 실수를 했어요. 자, 이것도 이수 자체가 이제 좀 나쁜 수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다른 기회를 놓치다 보니 일단은 약간의 좀 부정확함이라고 볼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확실히 전술적인 상황이다 보니,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람이 좀 놓칠 법한, 자, 그런 부분에서의 좀 실수는 좀 당연하다 정도로 좀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도 요 이제 수가 좀 아이디어가 있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지금 흑이 이 백의 킹이 있는 퀸 사이드 쪽을 위협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백도 맞서서 이제 상대 킹 사이드 쪽을 이제 공격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근데 지금 H폰을 움직이는 거는 이게 폰 구조가 닫히면서 이제 공격이 이제 무마가 될 테고, 그렇다고 지금 G폰을 움직이기에는 이게 폰이 그냥 그 잡히면서 오히려 F파일에서 공격받을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생겨버리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쓸수 있는 백의 폰 브레이크는 지금 또 D3는 이게 C3에 위협이 걸려버리니까 일단 D3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상 F3 정도밖에 남지 않는데, 자, 지금 F3 올라가는 게 당장으로서 위협이 되기가 어렵죠. 자, 그러니까 룩까지 끌고 와서, 그러니까 이후 이제 F3로 이 앞에 있는 그 흑의 폰 구조를 그러니까 무너뜨리겠다. 네, 이 정도 좀 아이디어로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이제 카루아나는 A4로 밀면서 자, 공격을 시작하는데, 자, 요게 이제 약간의 또 실수라고 하죠. 그니까 지금 가진 기회를 좀 놓쳐버렸다라는 뜻일 텐데요. 그니까 여기서 이제 피로우자가 뒀던 이룩 2원이 그러니까 실수였던 이유도 아마 요 전술적인 이제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일단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흑이 좀할수 있는 일단 좀 컴퓨터가 제시하는 라인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나이트 F4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퀸과 그 다음 G2 폰에 대한 위협도 들어가고요. 지금 퀸이 도망갈 때도 별로 없죠. 자, 그렇다는 건퀸 F1이 사실상 좀 강제가 된다는 뜻인데, 자, 여기서 A4로 미는 게, 그러니까 흑 입장에서 조금 더 강한 공격을 넣을 수 있다고 해요. 자, 지금 요 폰을 잡게 되면 B파일이 열리면서, 자, 이거는 큰 문제가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이후 뭐 더블링이 된다거나, 혹은 지금 당장으로서 여기서 룩을 희생해서, 그러니까 핀에 거는 플레이도 충분히 좀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나이트로 잡자니, 여기서도 이제 룩 희생이 따라 나올 거고요. 자, 그렇게 되고 나면, 이게 비숍 교환되면서 이제 킹이 끌려가는 요소가 생겨버리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포인트가 이 희생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은 비숍 교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룩을 나중에 회수하면 킹의 안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도 이게 비숍 A6가 사이수에 들어오고 나면 자, 이거는 흑이 전술적으로 그러니까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교환하고서는 이제 비숍 교환까지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이때 이제 중요한 수가 퀸 F6 체크죠. 자, 이러면 어두운 색 대각선을 확보하면서 이제 킹의 위치를 그러니까 지금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지금 퀸 A1 체크 그 침투가 있기 때문에 킹이 지금 C1으로 빠지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B1에 지금 묶이게 되면 이후 이제 B파일에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핵심적인 수가 나이트 D3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나이트 F4의 어떤 좀그 아이디어라고 할수 있는데, 자,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흑이 막 기물을 엄청 희생한 듯 보여도 그러니까 룩과 나이트 교환한 게 다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상대 입헌 구조를 그 열어놨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그 체크메이트 위협과 더불어서 지금 룩에 대한 공격까지도 같이 들어가니까, 제곤 이걸 무조건적으로 잡아야 될 텐데, 자, 이러면은 비숍이 A6 들어오면서 B8 열렸죠? 그 다음 발견사 대각선까지 잡게 되면 이건 그대로 경기가 끝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일단 여기서 이제 나이트 F4가 이제 좀 강한 이제 위협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가, 그러면 이 A4를 좀 무시하고, 뭐 이제 G3 같은 수로 그냥 버티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도 여기서도 이제 폰 잡고선 들어오는 좀 위협이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트 잡게 되면 또한번 이제 B파일이 열리는 걸 테고 자 폰부터 잡게 되면 자 여기서도 이제 나이트가 D3 들어오는 전술적인 플레이가 또 가능하죠. 자 지금은 이제 포크가 장렬을 했고 그다음 잡게 되면 이제 B파일에서 또 이제 문제가 생겨나고요. 자 근데 이제 약간의 이제 또 이제 디테일적으로 나이트 F4가 바로 가진 않고 자 이제 A4가 나오면서 좀 이제 실수라는 평가를 받게 됐어요. 자, 지금도 나이트로 잡거나 B파일이 열어주는 이런 플레이에 있어서는 이제 희생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럼에도 이제 백이 여기서 좀 이제 지킨다고 봤을 때는 그냥 이 나이트와 이 비숍 교환을 그 왕창 해버리면서 이 긴장을 좀 풀어버릴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니까 요 이제 가능성 때문에 이제 컴퓨터는 그니까 요수가 이제 미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니까 여기서 지금 나이트가 교환되고, 그다음 뭐 비숍까지도 전부 교환되고, 그니까 요 정도 상황이 된다 그러면 자, 근데 이거는 그 백이 이길 수 있는 포지션은 조금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면, 폰이 하나 많다 그래도 지금 이킹 앞이, 그러니까 이제 C파일이 열리는 그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자, 이거는 또 이제 이 포칸이 강화되면서 이 브레이크 가능성도 조금 이제 힘을 잃게 되니까, 자, 이거는 이제 백이 좀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정도로 일단 볼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승리가 필요한 피로자 입장에서는 일단 이 나이트 교환하고 긴장을 풀어버리는 건 옵션이 아니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로우자는 이제 G3 하고선 일단 F4칸,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제 그 잡고 들어가는데요. 자, 근데 요게 이제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기 때문에, 자, 여기도 일단 그 X마크가 하나 붙게 됐어요. 자, 일단 폰 교환되면서 A파일이 확보가 됐고요. 자, 퀸이 D6 이동할 때, 자, 백도 F3로 이제 브레이크하고 이제 싸움을 겁니다. 자, 근데 퀸이 C5칸 배치되니까, 자, 이거는 흑의 위협이 조금 더 강하고 좀 빠른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에 폰을 잡고 올라가기에 이 C3에 좀 위협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트로 잡고선 들어가게 되면 이 E4에 대한 일단 수비가 좀 약해지고요. 또 이제 흑이 룩으로 잡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 지금 이 대각선과 이 나이트 그러니까 위협이 또 걸려 있기 때문에 뭐 가령 지금 비숍으로 잡는다 그러면 지금 교환해 버리고요. 그러니까 룩으로 이렇게 잡게 되면 더블 어택이 들어가면서 이제 흑이 또 득점하는 그림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사실상 이제 폰으로 잡으면서 이제 폰 구조를 좀 망가뜨려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흑은 이제 상대 브레이크 막아 세우면서 또 이제 경기를 풀어 갈 테고요. 자,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제 나이트가 뒤로 빠지면서 일단 C3칸 먼저 수비하고선 경기를 풀어 갑니다. 자, 룩이 2A칸 오면서 이제 2포칸에 대한 일단 지원을 조금 더 해주고요. 자, 폰 교환되면서 이제 폰이 이제 2포칸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백이 비숍 A3를 넣으면서 이제 그 핀에 걸고 일단 유리한 교환까지는 가져갔어요. 자, 그럼에도 이 비숍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어두운 칸 이후 조금 이제 공략당할 수 있는 부분은 생긴다 정도로 볼수 있겠네요. 자, 비숍과 룩 교환 되고요. 자, 백은 이 핀을 이용해서 자, D4까지 올라가면서 대각선을 일단 막아둡니다. 이러면은 백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수습했고, 그 다음 기물 우위까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후를 좀 도모해 볼수 있는 상황이지만, 근데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주도권이 흑이 있고, 그 다음 또 흑이 또 노릴 수 있는 몇 가지 좀 포인트가 있었어요. 자, E3 하면서 비숍 대각선 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후 이제 C2에 대한 공격을 좀 해줄 수 있는 이제 그 부분이 생겨났습니다. 자, 킹이 B2칸 가면서 자, 백이 나이트 기동을 준비하거든요. 자, 나이트 A3 갔다가 C4칸 정도만 딱 자리 잡게 되면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통과한 폰도 제거하고 자, 이거는 백이 이제 주도권을 좀 뺏어오는 자, 그림까지 가는데 자, 근데 흑이 여기서 이제 경기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풀어갑니다. 자, H5 하면서 비숍 G4를 준비하고요. 자, 나이트가 A3칸 기동되는데, 자, 근데 이게 좀 치명적인 블런더가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백이 좀그 기대했던 것보다 흑의 공격이 조금 더 매서웠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네요. 자, 비숍이 G4칸 들어오면서 퀸에 대한 위협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백이 나이트 기동할 시간을 좀안 주고,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거죠. 자, 퀸이 C4 체크하면서 빠져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퀸 F7 들어가면서, 자, 룩에 대한 위협을 넣습니다. 자, 룩 F8으로 가면서, 자, 퀸 한번 위협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두 가지 위협이 걸렸으니, 일단 좀 기물을 그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어느 정도는 백도, 이 앞서 여기서 룩과 그 비숍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이 교환 자체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요 폰에 대한 위협을 넣어줬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폰이 하나에 유리한 상황에 뭐 나이트 C4 정도 성공하고, 그 다음 요 폰까지 회수하면 이제 폰두 개만은 엔드게임이니까, 자, 이거는 이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비숍과 룩이 교환되고요. 자, 그 다음에 카루아나가 룩을 F2칸 집어넣어서 이제 상대 킹에 대한 위협을 넣게 되는데, 자, 근데 이것도 좀 블런더가 되고 말았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흑에게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있었다고 이제 보이는데, 자, 그 수는 바로 C5였습니다. 그니까 이제 컴퓨터는, 그니까 요 이제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게 블런더라고 이제 얘기는 한 거지만, 근데 이거 자체도 뭐 그렇게 나쁜 수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니까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직관적인 수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이제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 C5 이 포지션에서의 최고의 무브를 이제 좀 무시하고 갈수 없는 노릇이니, 그러니까 잠깐만 좀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자, C5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 비숍 대각선 열겠다는 거죠. 자, 비숍 대각선 열리고 나면 이제 흑이 좀 노릴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생깁니다. 당장으로서 룩이 AA칸 배치돼서 지금 이 A파일을 이용한 공격이 나이트 C4가 되고 나면 전부 다 막히거든요?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침투 공간이 없으니 지금 오히려 퀸이 지금 도망가면서 그한술 써야 되는데, 근데 이게 C5가 되고 비숍 대각선이 열리고 나면 얘기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왜냐면 더블링 됐을 때 이게 나이트가 와서 전부 다 지키는 듯 보여도, 근데 여기 이제 구멍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핀에 걸렸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침투하고 이제 C2 들어가면서 체크메이트를 끝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대각선을 열어줄 수 없고, 이제 백으로서 이제 시도해 볼수 있는 게, 자, 퀸 교환하고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퀸을 없애면서 막는 이런 플레이를 해볼 수 있지만, 자, 근데 이때에도 이 비숍 대각선이 굉장히 좀 이제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흑에게는 이 통관폰이 있기 때문에 이 폰을 밀면서 전술적으로 흑이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지금 여기서 이제, 폰 전진했고, 지금 룩 침투까지도 가능하니까 룩 이원이 사실상 강제가 될 텐데, 자, 이때 이 핀에 대한 위협이 들어오고 나면, 자, 이건 사실상 백이 기물을 이제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 왜냐면 이제 나이트가 뒤로 가서 지키게 되면은, 이게, 룩으로 가서,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이제 폰 지키면서 교환하고 이 핀을 이용해서 룩 E3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조금 더 이제 멋있게는 룩 F1을 집어넣어서 상대가 폰을 잡도록 유도하고 룩을 희생하는 플레이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이러면은 킹이 잡았을 때 마지막에 포크 걸리면서, 자, 기물 뺏기고, 자, 이건 흑이 또 이기는 그림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이 C5가 이제 최고의 수가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백이 좀 시도해 볼수 있는 게 나이트 C4가 있는데,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퀸을 밀어내면서 그이 대각선 안 열어주고 그 이제 폰 회수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자, 근데 지금 나이트가 A파일을 막아주고 있던 효과가 사라지면서, 자, 흑이 E2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왜냐면 이 여기 있는 C3 나이트가 지금 A2와 E2를 같이 지켜주고 있는 기물인데, 지금 떠나게 되면은 이제 A2가 그 뚫리면서, 자, 이거는 이 기물을 또 이제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룩이 뭐 E1칸이나 배치되어야 될 텐데, 자, 이때는 룩이 F1 가면서 이제 A1에서의 위협을 걸면서 또 이제 흑이 또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일단 요런 기회 때문에 이제 C5가 이제 베스트였다라고 하지만, 근데 이제 룩이 F2 가는 게 조금은 더 이제 직관적인 수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피로우자가 이 블런더를 이제 블런더로 돌려주고 말죠. 자, 나이트가 E4로 가면서 룩을 위협하면서 역으로 지금 상대 킹에 대한 카운터 플레이를 준비합니다. 자, 이 시점 들어서는 이제 선수들 시간도 부족하다 보니 일단 뭐 정교한 플레이를 기대하는 건 이제 어렵긴 하지만,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컴퓨터가 추천하는 수는 좀 직관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나이트가 C4칸 가는 게 일단은 베스트라고 하거든요. 자, C2폰을 지키지 않고 그럼 역으로 퀸에 대한 공격을 넣는 건데요. 자, 근데 이제 루크에게 체크 당하고 킹 B1칸 가면, 자, 이게 묘하게 킹이 좀 안전합니다. 지금 들어올 수 있는 포인트가 별로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퀸도 공격받고 있고 퀸이 도망가면 이제 나이트가 떨어지는 이제 걱정을 해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사실상 퀸 F5로 가서 이 디스커버드 위협을 걸면서 풀어가는 게 최선일 텐데, 자, 이때 여기서 나이트가 E3 폰을 잡으면서,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좀 수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생겨나요. 자, 퀸이 F2로 가서 일단은 룩을 지키고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나이트 지원이 있기 때문에 당장으로서 일단은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자, 그럼에도 백이 여기서 이 나이트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 백이 기물도 앞서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킹이 좀 위협을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룩 B2 체크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흑이 뭐 지켜낼 수 있다곤 해요. 여기서도 이제 아이디어는 킹이 이제 A1으로 가면 이제 C5, 자, 브레이크 하면서 요 대각선 여는 거고요. 자, 퀸으로 잡으면 이제 B3 잡고선, 자, B2칸에 또 위협이 걸리겠죠? 자, 그렇지 않고 이제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비숍이 와서 이 나이트를 핀에 걸면서 또 이제 위협을 만드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무한체크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는 건데,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찾아낼 만한, 일단은 그좀 직관적인 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나이트가 2폭한 가면서 지금 역공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카루아나가 그 이제 조금 더 마지막에 침착했던 것 같아요. 자, C2 폰 잡고 들어가고요. 지금은 나이트로 지켜져 있는 듯 보여도, 이게 나이트가 떠나면 A2 찍고선, 그 다음에 이제 C2까지 그대로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자, 킹이 도망가려고 봐도 이제 나이트 체크하면 자 지금 여기서도 일단 그 기물손해나 이 체크메이트를 또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킹이 B1칸 뒤로 빠지는데 자 룩이 F2로 돌아옵니다. 자, 요게 이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이제 마지막 한 수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게 그 걸려있긴 해도 어차피 통과한 폰이 있으니까 괜찮고요. 그다음 지금 상대 나이트에 대한 위협과 또 지금 A2로 그 침투하는 이 체크메이트 위협까지도 같이 걸려요. 그 다음 또 중요하게는 지금 백이 역공을 하고 있는데 이 역공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또 생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룩이 뒤쪽으로 이제 그 후퇴하면서 일단은 상대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자, 그리고 지금 백이 마지막으로 체크메이트 위협을 노리게 되는데 자, 퀸이 F5로 가면서 퀸 교환을 강제시켜버립니다. 자, 진짜 전술적으로 치고받고 싸웠는데 결과적으로는 흑이 엔드게임에서 앞서는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자, 지금 여전히 백이 폰이 하나 많긴 해도 지금 폰이 이뚝한 가고 룩이 F1 침투하는 직접적인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 사실상 폰을 좀 돌려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D4 폰을 내줄 수밖에 없었고, 자, 그럼에도 이제 통과한 폰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이건 흑이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나이트가 C2 가면서 일단은 비숍과 폰을 위협하게 되는데요. 자, 비숍 C3로 자, 룩에 대한 공격 한번 넣어주고요. 지금 요 폰은 공짜가 아닌 게 지금 백랭크에서 또 이제 공격당할 수 있는 자,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트로 잡고 들어가는데 자, 룩에 대한 위협을 같이 넣었지만 자, 룩으로 상대 나이트를 잡으면서 항복을 받아내게 되죠. 자, 지금 이 룩을 잡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룩이 떨어지면서 자, 이거는 비숍 하나 부족하고 그다음 또 이제 약점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백에게는 뭐 사실상 기회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고요. 이제 카루아나가 굉장히 이제 전술적인 플레이를 이용해서 자, 피로우자를 잡아내고 이번 대회 첫 승을 신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두 선수가 맞붙게 되면은 클래시컬 경기 한정으로 카루아나가 더 많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로우자가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최연소 레이팅 2800 찍을 때도 그걸 잡아냈던 선수가 카루아나였거든요. 아직도 그 카로칸 디펜스가 기억이 나는데, 자, 그래서 이두 선수 간에 어떤 그 인간 상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또 싶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하나 같이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경기들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